오늘 뉴욕 시장이 또 올라줬고 또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반등폭도 꽤 크죠? 그다음에 이제 SMR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에 또두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신일섭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그다음에 박수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의 좀큰 틀거리, 이거를 하나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어떤 거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SML로 인해서 실적 때문에 좀 과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4.7%까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HBM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한미 반도체에도 좀 호재가 발생했죠. 한화정밀 기계에서 TC 본딩을 SK 하이닉스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부분이 거절이 된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독점 납품을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최근에 많이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는데 오늘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 쪽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베타시스의 주가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력 공급 부분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SMR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아마존의 SMR 관련해서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도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어제 잘 올라갔죠. 상승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융주들입니다. 자, 금융주들이 실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금융주들이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해서 나왔고, 자,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예상보다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투자은행 쪽에서 지금 수익률이 56%나 좀 올라왔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6.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금융주들 최근 분위기 좋죠.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메리츠금융지주라든가 기업은행들이라든가 금융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이들의 움직임들 좀 기대하시고 오늘 좋은 대응을 할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가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지금 이제 ETF 상품들, 자산운용사 쪽에서 ETF 상품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또 해외 쪽에서도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와 함께 금융주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제 개장 시간대 원전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좀 강력한 멘트 해 주셨고요. 그러던 신일섭 위원님은 탑3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역사가 그동안 피로 점철된 역사였는데 그 위에 이제 꽃이 찬란하게 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토르의 망치,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히어로는 안 될지언정 히어로가 들고 있는 무기들을 다 만드는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다국적 제약사의 선택을 모두 다 받으면서 이렇게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재무제표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간 적이 있었는지 처음 보는 바이오의 광경입니다.
펩트론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씬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위고비가 국내 유통을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독점으로 누구나 노릴 수가 있어요. 머크가 알테오젠이 머크가 독점 계약으로 가져가기 전에 비독점이었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그 약효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더욱더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식으로 비만 치료도 변할 수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 말고도 어떤 치료제로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연으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전략으로 그 세계 바이오를 제패하려는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의 이 새로운 세팅된 모습 아주 유효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뷰티 의료기기 후발주의 출격입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후발주가 누구인가를 먼저 2, 3, 4번 타자를 가려놓는 것이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자 준비자세다. 그래서 비올, 하이로닉 이런 후발주로 매기가 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이미 불꽃축제에서 한 폭죽에서 다음 폭죽으로 가는 것에 다음 폭죽이 어떤 장면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듯이 이런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이 지금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성공적이라는 평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죠. 계속해서 과열권에서 쭉쭉쭉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또한 상승세를 바통터치하면서 이것 또한 지금 인적 분할 후에 그 떨어졌던 음봉을 다 메꾸고 양봉으로 플러스를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뭐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받게 되는 주주 입장에서도 아무 불만 없는 이런 선택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런 인적 분할 그리고 주주가 만족하고 주가가 만족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분 탑3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 SMR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오늘 뉴욕시장에서 최근에 좀 실적 시즌 시작하고 나서 계속 좋죠. 그게 관련돼서 우리 쪽도 눈여겨볼 만하고 특히 밸류업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신입사위원 펩트론 얘기, 뷰티 의료기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에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해서 두 분의 탑3 좀 살펴봤고요.